우리 기준님도 내가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되는지라 어딘가 막 일을 찾아다녀야 되고 내가 뭔가 가만히 앉아서 쉬고 이게 안 돼요. 일을 해도 내가 막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뭐 하나 꽂히면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내가 꽂혀가지고 계속 신경이 쓰여서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내 남편하고 살면서도 좀 유학에 넘어갈 부분도 있는데, 근데 정말 큰 일은 유학에 넘어가요. 맞아. 아주 작은 거 가지고 내가 밤새 몇날 며칠을 괴롭혀야 돼. 내가 풀릴 때까지. 그죠? 그런 거 있어. 대주가 좀 질려. 혹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두 부부가 참잘 지내. 우리 대주님이 되게 가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우리 기준님을 이쁘다 이쁘다 하고 아끼고 사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 기준님 성격이 꽂히면 못 살아. 아주 파헤쳐서 별것도 아닌 거에 내가 어쨌든 빈정이 상하면 그걸 파고들어서라도 내가 결과를 봐야 되는 게 우리 기준님. 살짝. 우리 기준님도 남 밑에서 일을 하시기가 되게 힘드신 분 중에 한 분. 나만 밑에 일을 하는데 내 일처럼 일을 해주다 보니 내가 스스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치고 이제는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데도 솔직히 살짝 겁이 나서 내가 뭔가 내거 하고 싶은데도 좀 두렵고 그리고 너무 앞을 많이 생각해. 무모함이 없다 보니까 이거 했을 때 요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 결과를 다 따지고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시작을 못 해요. 항상 제자리야.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따져보고 따져보고 다시 원위치. 계속 그걸 반복하고 계시다 보니 내가 스스로 좀 지쳐요. 우리 기준님이. 내가 우리 이 집안에도 내가 분명히 내려오는 기준님 집안에도 이렇게 빌고 내려오는 분이 분명히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누구세요? 지금은 아니고요. 할아버지가 비셨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내려오는 출력이 되게 많아요. 우리 기준님도 예감, 육감을 뛰어나서 되게 사람을 보고 미리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있고 내가 여자 아주 곱상한 여잔데도 어떤 때 보면 정말 강한 직성이 나와서 어떻게 저러지라고 사람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성격을 보여주는 게 우리 기준님이실 거예요. 그 빌고 내려오는 줄력에 있어서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한 게안 보여요. 십자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믿지를 못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디 무당집 가서 이렇게 듣고 이런 게 되게 많은 걸로 보여. 근데 그 무당집 가서 무당이 얘기를 해도 다 듣지를 않아. 좀 좋은 것만 챙겨 들어요. 내가 판단을 해서 내 것만. 분명히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빌어놓은 줄력도 없고 공덕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내가 지금 내 신랑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해서 힘들게 보여. 주변 사람들하고, 내 지인들, 직장에서든, 내가 항상 시비 구설이 따라야 되고, 누군가 나를 시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안한 것도 했다. 억울 수도 들어와야 되는 게 우리 기준님이세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이동, 변화는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고집이 너무 세요, 우리 기준님이. 내가 맞으면 죽어도 맞아야 돼. 안 그래야 되는데. 타협이 없어. 그죠?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되고. 근데 얼토당토하는 걸 한다고 소리는 안 나와. 어우. 그래서 그랬구나. 내 어머니가 살았던 삶하고 똑같은 걸 살고 계셔. 제가요? 근데 뭐가 궁금하세요? 저는 저랑 신랑이랑 직장을 계속
갈 수 있을지. 지금 남편도 많이 힘들거든요. 정신적으로.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네, 저는 그냥 제가 있던 자리를 좀 내려놓고 밑으로 내려와서 약간의 있던 자리에서 받던 스트레스랑 그 지금 오너인 사람이랑 약간 마인드 자체가 틀려서 나이도 있긴 해서 그냥 일을 주저앉아서 해야 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기준이 못 내려와요. 그래요. 내 성격상 다시 가야 되나요? 내년에 다시 올라가야 되나요? 내가 지금 내려 만약에 내려와 있다면 네. 양이 안 찰 거예요. 성에 안 찰 거예요. 네, 하던 게 있어. 아, 왜 저러지?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다시 내가 내 자리로 돌아 올라가실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남 밑에 있기가 되게 힘들어요. 성격 자체가.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이동 변화가 없는 걸로 보이면 네. 딴 직장으로 가는 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내가 내 거를 하고 이렇게는 안 보여. 네. 그렇다면 기준님이 분명히 다시 원위치로 해서 내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영 양이 안 차요. 몸바땅에. 그러다 보니 내가 아니, 근데 이게 그 자리는 그 저희 오너가 앉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 오너가 되게 이뻐하는 사람이라 제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올라갈 거예요. 우리 기준님 만큼 일을 하지는 못해요. 그분이 이쁨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분이 그만큼 일을 일 처리에 있어서는 우리 기준님 양을 못 따라가시다 보니 이뻐하는 거랑 일하는 거랑 또 틀리니까 우리 기준님이 그 자리에 밑에 계셔도 위에 있는 사람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내가 내 것만 하면 되는데 양이 안 차. 그러다 보니 다 도와주고 챙겨주고 거의 내가 위에 있을 때랑 지금 내려온 거랑 뭐가 틀린지를 네, 잘 분간이 안 갈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고집에 내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내 직성도 되게 높은 사람인지라 내가 저게 아닌데 싶으면 죽어도 아닌 거야. 근데 그게 정말 실제로도 아닌 일로 나와. 그러다 보니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 기준님이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너는 그래 네가 사장이니까 이러고 마음으로 따라가는데 네.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기준님이 못 따른다고. 내 마음에서 그래 내가 당신 미친이 내가 네. 믿고 따라가겠소가 안 된다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약간 못 믿었긴 해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만다. 네. 그러니 그 자리에는 그냥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올라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네. 내가 밑에서도 위에 있는 사람만큼 일을 합니다. 내가 왜 내려왔나 싶을 만큼. 그렇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되게 좋아요. 어디서 나가서든지 간에 호인이고 남한테 되게 인정받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내가 그러다 보니 똑같아.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줘야 되고 그 일하는 게 아유 그럼 시키느니 내가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다 보니 내 몸이 힘들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좀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회사에서 뭐라 할 사람은 없는데 이 성격 자체가 고집도 세고 내가 다 처리를 해야 되고 못 믿어온 것도 있고 부탁하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 내가 그냥 다 하고 말지 이게 있어.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죠. 항상. 근데 나와서 사업하실 분으로는 안 보여요. 맞아요. 안 한대요. 못해요. 네. 이분은 위에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성격이 못 되세요. 안 한대요. 네. 그래서 밑에서 스포터는 되게 잘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다 어쩐다 하시지만 지금 그 직장에서 내가 크게 이동 변화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인정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맞아. 지금 퇴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쭉 갈 수 있을까요? 네. 회사에서도 안 놔주고 이분도 누구보다 인정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때까지는 무난히 계실 게 보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 네. 안 해도 될 걱정도 내가 미리 보고 걱정을 하고
내 예감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 아까 집안에 그 내려오는 주력으로 인해서 내 예감이 뛰어나다 보니 안 해도 될 걱정을 내가 미리 하다 보니 내가 더 힘들어.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조금 그 마음을 내려놓기는 힘드실 거예요. 네. 내려놓고 싶은데. 내 성격 자체를 내가 너무 걱정이 많아. 정말 걱정 인형을 하나 사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다고 내가 어떤 무당집에 저걸 두고 빌고 살아갈 성격도 못 되고. 네. 믿고 빌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성격이 또 못 돼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나를 볶아먹는다 그러죠. 네.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네. 내가 조금 나를 내려놓고 싶으면 어딘가 무당집에 적을 두시고 빌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주님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 빌고 살라는 말씀이 그냥 그건 끄고 얘기해 줄게요. 그렇게 해서 빌고 살아가시면 기주님도 네. 조금 마음 편하실 겁니다.